2020 더빌캐리그 17라운드 인천 현대제철과 세종 스포츠 토크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천 현대제철의 홈구장에서 오늘 경기가 스포츠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의 17라운드 첫 만점 킥오! 장세기 두 명 사이 치고 올라갑니다. 장세기 뚫어냈어요. 심선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대로 슈팅! 골! 골!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온 이민아의 득점. 인천이 홈에서 빠른 시간 내에 이민아 선수는 시즌 첫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축하합니다. 경기장을 넓게 쓰고 있는 인천이에요. 이민아 엘리 원터치로 내줬습니다. 장세기 슈팅. 장세기 살짝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습니다. 코스가 약간씩 불안한데요. 여기서 뺏기게 되면 바로 위험하죠. 지금처럼요. 이민아 박스 안쪽 들어왔어요. 이민아 여기서 슈팅. 이민아 여기 약했습니다. 또 연결됐습니다. 오른쪽 측면 김소훈 계속 치고 올라가요. 김소훈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광민영 박스 안쪽 광민영 슈팅 막아냈습니다. 선수가 개인적으로 몸 관리도 잘한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요. 와, 그 정면에서 밀어줬습니다. 오른발 슈팅! 막아냈습니다. 김민정. 지금도 막히긴 했습니다만 세종이 연속된 슈팅을 가져가 봤습니다. 왼쪽 넓은 공간 안에 중앙으로 밀어줬습니다. 김상은 이마 수비 커버가 좋았습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지금 또 위험 지역에서 패스미스 나왔어요. 한번 접어놨습니다. 장슬기 이만 김아름의 수비 커버. 이만큼 왼발킥이 날카로운 선수입니다.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엘리 머리에 맞췄어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엘리 슈팅 빗맞습니다. 엘리 인천이 전방에서 강하게 프레스를 가하고 있어요. 어비로 좋습니다. 김소훈 광민영 쪽 광민영 수비 커팅 멀리까지 안았어요. 정면에서 슈팅 골대 골대를 맞습니다. 지금도 김아름의 날카로운 슈팅. 김민정 골키퍼의 손에 맞고 골대를 맞고 나갔습니다. 어이진 헤딩 김성민 터치 부드럽습니다. 뒷공간 뚫어냈어요. 여기서 움직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민대가 오른쪽으로 열어줬습니다. 최혜세 앞쪽으로 찍어줬어요. 장세기 카스트래핑 부드럽습니다. 왼발 슈팅 장세기 서현 줄 곳이 없습니다. 끌어냈습니다. 김아름 크로스 연결해줬어요. 중간 커팅 다시 김아름 슈팅 오 골대. 오늘 경기 세종이 두 번째 골대를 맞춥니다. 왼쪽 심서현에게 장세기 앞쪽으로 바로 밀어줬습니다. 이민아 달려가요. 이민아 컵백 뒤쪽 일단 김아름이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소담 골 잡았어요. 이민아 오른발 크로스 길게 떨어졌습니다. 엘리 박스 안쪽 김아름이 일단 걷어냈는데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왼발 슈팅 강가의 슈퍼세이브 이승. 지금도 강가의 골키퍼가 잘 맞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걷어냈습니다. 엘리 오른쪽 내내만 봤습니다. 오 뒤쪽으로 흘렀어요. 내내 스피드 박스 안쪽 슈팅 강가에 막아냈습니다. 강가의 골키퍼가 어려운 슛을 막아냈습니다. 착하게 막아냈어요. 하지만 공격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엘리 좋은 크로스 하지만 임팩트가 아쉬웠습니다. 여기서 볼 잃어버리면 위험해요. 네넴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슈팅! 입니다. 강가의 정면.
이민아 선수가 어려운 자세에서 슈팅을 시도해봤습니다. 이민아 빠르게 돌아섰어요. 다시 이민아 아크 정면 짧게 밀어줬습니다. 이소담 한번 접어놓고 이소담 슈팅! 골! 레벤져스의 중심 이소담! 전투권의 주인공은 이소담이었습니다. 올 시즌 네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이소담! 네, 이소담 선수는 올 시즌 네 번째 득점을 기록합니다. 지금도 이민아 선수와의 호흡이었어요. 골 다툼 김성미 왼발 슈팅! 미력이 약했습니다. 한 명 제치고 돌파해냅니다. 김성미 앞쪽으로 밀어줬어요. 확실히 심서연 선수가 타당인 점이 공간을 또 막아주거든요. 하지만 김성미 박스 안쪽 들어갔습니다. 김성미 왼발 크로스 올려줬어요. 트래픽 그리고 왼발 슈팅! 골! 많은 골! 세종 스포츠토토 따라갑니다. 그리고 세종은 정말 오랜만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세종의 선수들. 그리고 이렇게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후원은 2대1. 전반전 승부한 양 팀의 인천과 세종의 후반 경기 출발했습니다. 양팀 진영 바꿨습니다. 패스 들어갔습니다. 장세기 빠르게 올라가요. 장세기 제쳐냈습니다. 아크 정면 오른쪽 밀어줬어요. 크로스 여기서 들어갑니다. 골! 여기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네네 마무리 샷방의 폭격기 네 지난 경기에서 네넴 선수 선수는 여섯 번째 골을 기록합니다. 득점을 기록을 했었는데 오늘 경기도 득점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지금 도움은 이민아. 오늘 경기 벌써 두 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이민아 한 명 쉽게 제쳐냈습니다. 이민아 왼쪽 열어줬어요. 장세기 툭툭 치면서 장세기 한번 제쳐냈습니다. 장세기 오른발 슈팅 수비가 막아냈습니다. 슈팅을 통해서 수비수를 쉽게 제쳐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장세기 박스 안쪽 오른발 슈팅 장세기 치면서 패스 연결해줬습니다. 이민아 오른쪽 내냄을 봤습니다. 비어있어요. 크로스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왼쪽으로 정확한 킥. 지금도 압박 성공을 했어요. 세종 김소은 먼 거리 오른발 슈팅 골대 그리고 최우리 마무리 짓습니다. 많은 골 최우리 스코어 3대2. 이제 펠레 스코어입니다. 이제 양팀의 점차는 한 점차. 김소은의 정말 먼 거리에서 슈팅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유리가 침착하게 머리로 마무리 짓습니다. 스코어 3대2. 김성미 뺏겼습니다. 엘리 그대로 슈팅 강가의 정면. 지금도 이세윤 위험해요. 최유리 끊어냈습니다. 최유리 저돌적입니다. 최유리 아크 정면. 최유리 그대로 오른발 슈팅 벗어납니다. 최유리가 상당히 발걸음이 가벼운데요. 오현이가 커팅을 했습니다. 김혜리 주고 들어갑니다. 이소담 밟아줬어요. 김혜리 터치 이후에 왼발 슈팅 마무리입니다.
잠시 승리한다. 김혜리. 네, 끝까지 때 김혜리 선수가 팀의 네 번째 골을 완성시켰습니다. 스코어는 4-2. 인천이 한 점 더 추가합니다. 이번 골에 또 김혜리 선수가 이소다. 김혜리 선수가 교체 투입 때문에 직접 치고 올라가요. 침투안에 최유리를 받습니다. 태클! 김도현의 태클이 있었습니다. 김성민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헤딩! 뒤쪽으로 흘렀어요. 그대로 머리를 맞췄습니다만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침설 왼쪽으로 연결 유교롭게 잘 됐고요.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장슬기 한번 접어놓고 장슬기 여의치 않습니다. 김성미가 좋은 패스 넣어줬어요. 안세희 쫓아갑니다. 안세희 중앙에 있는 최유리 패스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일단 이소다 및 찍어줬습니다. 중앙에서 엘리 머리에 맞았는데 여기서 막아냈습니다. 강가의 선발 김나래의 마지막 터니 슈팅이 있었습니다. 승리의 레드엔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더빙캐리어 18라운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에서 이승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고맙습니다.